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오늘 또 메가캐스트를 찍으려고 또 시간을 좀 내서 이제 좀 왔는데, 오늘은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제 Q&A 게시판에도 그렇고 제 수강평에 오늘 또 올라왔더라고요. 또 선생님의 캐스트를 기다린다는 우리 굉장히 또 스페인어를 좋아하는 또 한 줌단 있죠? 스페인어 한 줌단 친구들이 선생님 캐스트 영상 올려주세요. 수능 앞두고 응원 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캐스트를 찍어야겠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 지금 기준으로 수능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나요? 그 기준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능 앞두고 마지막으로 찍는 스튜디오 영상일 것 같아요. 올해 수능 기준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안할 거고 제 캐스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고민했어요. 그냥 재밌는 내용을 얘기를 할까? 아니면 좀 진지하게 안 된다고 하지 마! 라는 제목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정통적인 전공법으로 여러분들의 캐스트를 찍어서 메시지를 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스트 제목은 안 된다고 하지 마!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와 시간 빠르다. 선생님 한국에 귀국한 지 이제 6년째거든요. 거의 오자마자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거의 운동을 좋아한다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거의 월화수목금토까지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선생님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크로스핏이라는 굉장히 헤비하고 힘들고 뭔가 쥐어짜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거의 5년 동안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근육도 많이 늘고 덕분에 또 몸도 좀 뚱뚱해지고 되게 좋아졌는데 갑자기 크로스핏 얘기를 왜 하냐면 크로스핏이 여러분들 굉장히 악명 높은 스포츠이기도 하잖아요. 선생님 크로스핏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보면 너무 힘들고 뭔가 여기 막 계속 목에서 피만 나고 더 그러니까 어려운 운동 아닌가요?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크로스핏이란 운동을 왜 좋아하냐면 크로스핏이란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조금 약간 선무당 같고 쌤이 5년 동안 지금 크로스핏이란 운동을 해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바뀌고 매번 할 때마다 나의 한계치를 경험하게 해서 거기서 짜릿함이 와요. 그래서 크로스핏에 중독이 되면 다른 운동에는 정말 눈길도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매번 프로그램이 바뀌는데 매번 매번 나의 한계치를 달성하고 가요. 야 죽겠다. 그 다음날에 와 진짜 오늘 진짜 죽었다. 그 다음날에 아하 죽었어.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운동이거든요. 선생님은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핏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야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헬스랑은 좀 다르게 야! 너 10개 하지! 그럼 11개 하고 끝내! 야! 너 20개 할 수 있어? 그럼 22개 하고 내려놔! 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핏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한계치를 자꾸 부수면서 운동을 하는 그게 되게 짜릿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아마 한 달 조금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음표가 뜰 거예요. 네, 선생님 한 가지 에피소드만 더 드리자면 쌤이 아르헨티나 있을 때 코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코트라라는 여러분들 공기관인데 이게 한국의 무역을 이렇게 주관하고 외국에 우리 한국의 우수한 기업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한국의 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도 코트라 지부가 있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코트라 지부에서 선생님이 한 1년 안 되게 거기서 뭐 계약직으로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돈도 좀 벌어야 되고요. 또 재밌는 일 있으면 선생님도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 코트라에서 하는 일 중에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공간인데 한국에서 오는 우리 한국의 훌륭한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과 해외 현지 기업 있죠? 현지 기업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코트라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면 내가 중소기업에서 내가 휴대폰 커버를 생산해요. 그럼 휴대폰 커버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국에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아, 내가 아르헨티나에 이번에 미팅을 갈 건데 아르헨티나의 휴대폰 껍데기 판매와 관련된 업체들을 모아주세요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회사를 모은 다음에 얘네를 미팅을 엮어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렇게 한국에서 오는 중소기업이 있다.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아르헨티나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관련된 기업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트란데요. 한국에서 휴대폰 껍데기를 파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관심 있으시면 혹시 비즈니스 미팅 가지시겠어요? 라고 스페인어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이죠. 그러면 10개의 기업을 잡으려면 솔직히 조금 오바부터 해서 50개, 70개, 80개한테 전화를 계속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면서도 스페인어도 되게 많이 늘고 되게 일도 많이 재밌게 배웠어요. 근데 휴대폰 케이스 파는 거는 누구나 관심이 있고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휴대폰 케이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런 거 말고 한 번은 한국에서 어떤 기업이 왔냐면 그 여러분들 미용실 가면 요거 있죠. 요거 아이롱 파마 알아요? 아이롱 파마 이렇게 UFO처럼 생긴 거? 사람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있으면 머리 이렇게 당기는 파마 기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롤리 말리잖아요. 그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한국의 기업이 아르헨티나 비즈니스 미팅에 오신다고 연락을 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르헨티나랑 외국에서는 서양 애들의 머리는 디폴트 값이 뭐다? 곱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은 디폴트가 직모예요. 직모기 때문에 우리는 파마를 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곱슬 머리이기 때문에 직모를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면 관심 있는 기업이 있을까? 누가 봐도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맡은 기업은 아니었는데 제 친구가 이걸 담당이었어. 전화를 해도 아,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렇게 파마하는 기기는 관심 없을 겁니다. 좀 약간 힘 빠지는 말이지만 아마도 이렇게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친구가 그래도 적어도 한국에서 3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에 오시는 분인데 비즈니스 미팅을 한 건도 못 잡아드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친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못 잡은 거야, 비즈니스 미팅을. 그래서 저희들끼리 대책 회의가 열린 거야, 코트라 대해서.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기억 남는 게 오늘의 메시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때 코트라 관장님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 나이 또래 되시는 분인데 제가 갑자기 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관장님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되게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저희 그 알바생까지도 굉장히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되게 따스하게 대해주시는 관장님이셨는데 코트라 아르헨티나 관장님. 관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딱이 말씀하는 거야.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니?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고 되게 공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저는 저 마음을 바꿨지만 제 친구의 마음도 바꾼 거야.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는 사람인데 되게 단호하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니? 최선을 다해봤어? 정말 끝까지 다 해봤니? 아르헨티나에 존재하는 모든 미용 기기 전문가들, 기업체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봤니? 사실 그건 아니었잖아. 우리끼리 그거를 그냥 내린 거야, 판단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곱슬이 많기 때문에 파마 기기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는 편견을 갖고 전화를 했던 거지. 그래서 그 관장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다시 마음가짐을 고쳐먹은 거지. 야,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본 건 아니지 않나?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계속 돌린 결과 놀라지 마세요. 그때 파마 기계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 미팅이 제 기억으로 두세 건이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파마도 안 하는데 애초에 파마 기계도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미용실에 가면 고데기는 있어도. 그래서 이거 되게 단순한 에피소드예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에게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에피소드 있을 때도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제 인생을 바꾼 에피소드 중 하나 같아요. 그 기억에 되게 또렷하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꿔 먹음으로써 정말 실제적으로 결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한다는 말은 외부적인 요인이 여러분들한테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안 된다고 편견을 가져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계를 그냥 여러분들 자신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막을 수 없잖아. 안 들을 수 없잖아.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나는 안될 거야. 나는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안될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하고, 그럼 그 한계만큼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아까 크로스핏 할때 뭐라고 했다? 10개 할 거, 12개 하고 내려놔라. 13개 할 거, 15개 하고 내려놔라. 실제로 13개 할 거, 15개 하고 내려놓으면 나의 한계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지금 에피소드 좀 정리가 안 되고 좀 두서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능 앞두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 정하지 마세요. 그 한계, 난 여기까지 돼. 나는 2등급까지만 받아야지. 난 3등급까지만 받아야지. 난 5등급까지 받아야지. 아니요. 그렇게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봤니? 당연히 최선 다해야겠지. 이 질문 말고, 안 된다고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한계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한계도 여러분들이 부수는 겁니다. 남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수능, 2023학년도 수능, 여러분들 느낌이 좋아요. 저는 느낌이 좋거든요. 대박 날 거고요. 여러분들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계를 부수는 그런 등급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화이팅 외치면서 보내드릴게요. 화이팅!